오, 각종 수상 레저를 섭렵, 진심으로 물을 즐길 줄 아는 특별한 취미의 소유견으로 소개됐었던 그 봄이. 어머. 엄마, 봄이랑 아들들, 딸들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는 사계절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후 옆집 리트리버와 사랑에 빠진 봄이가 얼마 전 엄마가 됐고, 막내 여름이와 홍일점 가을이, 그리고 맞이 겨울이까지, 6개월 된 삼남매의 엄마 봄이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 아유, 봄아 엄마 된 거 축하해. 아이, 뭐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봄이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새끼들도 수영 꽤 나을 것 같은데. 엄마 봄이가 물로 뛰어들자 어이구야,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드는 녀석들. 야, 역시 물트리버 피 어디 안 가네. 어디 안 가. 근데 가만 있어봐. 둘, 쟤 왜 세 마리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가 안 보인다 했대. 얘 왜 물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대? 물가에 가만 앉아 수영하는 가족들을 보며 낑낑대고만 있는데, 아니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딱 봐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어? 왜 그래? 응? 왜? 엄마 봄이랑 여름이 가을이는 강에서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건만, 마탱인 겨울이만 불어온도 쳐다만 보고 있네. 겨울이도 들어가고 싶어. 우리 겨울이도 수영하고 싶어. 놀고 싶어. 엄마랑 애들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독 물을 너무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해서 저러고 애들 노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와, 엄마와 형제들이 수영을 마치고 올라오자 왜 이래 갑자기 가족들을 향해 몸총을 높이는데, 마치 핀잔을 주듯 엄마와 동생들을 쫓아다니며 지저대는 겨울이. 아니 왜 그래? 자기 혼자 물에는 못 들어가고 남매들끼리 엄마랑 노는 모습 보고 지금 애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분했구나, 분했어. 아이고, 물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혼자 있기 싫고, 물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형제나 사람들을 보면 같이 있고 싶어 안절부절 데크 곳곳을 뛰어다니며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겨울이. 아이고, 저러다 빠지겠네. 어? 수영도 못한다면서. 겨울이 빠졌다, 빠졌어. 어휴, 다행히 소리를 들은 담비 씨가 곧장 달려와 녀석을 꺼내 보는데. 어디? 어떡해? 아유, 나오려고 버둥대는 게 연속 진짜 수영을 하나도 못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황급히 겨울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부부.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아니, 근데 무슨 리트리버가 물에 빠져 허우적댄데. 아이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야, 덩치만 컸지 아주 쫄볼세 쫄보. 하루 종일 물 가까이에서 지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부부는 이런 겨울이가 걱정이라는데. 리트리버들은 원초적으로 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네. 원초적으로 하는데 쟤는 그걸 못해요. 수영 싫어, 무서워, 물 싫어, 매워.